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작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도큐멘트 안내선을 배치합니다. 타이틀로 제시된 글꼴대로 해시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리얼 블랙 90피트를 지정하고 면 색상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글씨 각각을 오브젝트로 편집하기 위해서 글자를 윤곽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때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은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야지만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셀렉션 또는 선택 도구일 때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T로 윤곽선이 바뀐 문자를 선택하고요. Scale to를 더블 클릭한 후에 75%를 지정하여 축소하고 P 문자 하단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색상을 면색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글씨의 위치를 먼저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각각 선택해서요. 배치를 맞춰주십시오. 셀렉션으로요. P와 E의 배치를 먼저 맞춰주고요. 얼라인을 사용하면 정렬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P 문자와 E 문자의 세로 부분에 정렬을 맞춰주겠습니다. Ctrl-Y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패스의 에버리지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엑시스는 버티컬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서 세로의 평균점에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하단 ET의 색깔과 동일한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디자인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 색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유나이트로 합쳐줍니다. 자, 이제 P 문자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변형을 할 텐데요.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동일한 높이로 배치하려면 로테이트 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90도를 회전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한 후에 P 문자와 두 개의 사각형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글씨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E와 T 모양 위에 디바이드에 사용할 열림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divide할 열림 패스는요, 반드시 명 칼라는 없음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divide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선택을 다 하고요. 패스파인더에 divide를 클릭합니다. 자, 그룹 셀렉션 또는 선택 도구, 셀렉션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전환을 한 후에 작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에 겹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제시된 명 칼라를 지정합니다. 하단 오브젝트도 Shift를 눌러 동시에 선택하고 색상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디바이드 과정에서 생긴 불필요한 오브젝트도 정리를 해줍니다. ESC를 눌러 온라인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 형태를 그릴 텐데요.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펜툴로 그리도록 합니다. 곡선을 그릴 때는 적당한 거리에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고요. 곡선의 방향이 다른 세그먼트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드래그한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드래그를 하면 핸들을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그림처럼 곡선의 형태로 연결해서 그리겠습니다. 그리는 도중에 한쪽 핸들만 조정하실 때는 Alt를 누르고 핸들 끝에 방향점을 드래그해서 따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원래 그리던 패스랑 연결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끝점에 다시 한번 클릭한 후에 패스를 연결해서 그려주십시오. 이와 같이 드래그해서 닫힌 패스를 만든 후에 지정된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단의 오브젝트 색상과 동일한 색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고양이 낚싯대 모양을 그려보겠는데요. 타원 형태를 변형해서 만들겠습니다. 테두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아무 색상이나 지정하시면 됩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위스는 17, 하이트는 5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두 개의 가운데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그림처럼 모양을 바꿔줍니다. 자, 면을 선택해서 회전하면서 복사할 거예요. Alt를 누르고 왼쪽 고정점에 클릭해서 회전축을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15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누르고 Ctrl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그리고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대로 순서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컬러를 각각 지정합니다.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스타툴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차례대로 3, 1.5, 8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은 별의 형태를 만들고요.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지정하시고요. 왼쪽은 흰색을, 오른쪽 컬러 스톱은 더블 클릭해서 MY 각각 20, 100을 지정하고 위치를 안쪽으로 조정합니다. 별 모양과 함께 선택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25도를 지정해서 회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드래그를 해서 열링 곡선 패스를 완성을 합니다. 이 곡선 패스는요, 복사를 한 후에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이때 패스의 시작점은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주셔야지 패스 상단에 글자가 곡선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곡선 패스를 그렸고요. 앤디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곡선 패스를 선택하고요. 선택 도구로 Alt를 같이 누르면서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타입 언어 패스 툴로 곡선 패스의 왼쪽을 클릭한 후에 제시된 크기, 글씨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고요. 이곳에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놨는데요. 글씨를 입력하고요. 자, 선택 도구로요. 그룹 셀렉션을 이용해서 글자의 위치는요. 이 수직의 모양을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한 후에 다시 한번 Save As로 지정된 경로에 저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